자, 그러면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고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를 보면 고객별 매출, 여기서는 이제 판매 금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상위 10명의 고객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좀더 빠르게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엑셀에 있는 피벗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피벗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보게 될 거고요.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실 때는 실제 데이터의 영역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활용을 위해서는 새로운 워크시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피벗팅 하게 되시면 그림과 같이 필드와 항목,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항목과 오른쪽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의 필드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항목들을 잘 이용해서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고객별 매출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주어져 있는 데이터 안에서 고객이라고 하면 거의 확인할 수 있는 건 고객 아이디와 고객 이름이 있네요. 아이디는 숫자일 테니까 우리가 판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객 이름별로 매출이니까 판매 금액으로 할게요. 판매 금액의 합계가 얼마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소수점 자리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다음에 화살표를 아래쪽으로 눌러서 필요한 부분을 데이터를 표시 형식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화폐 단위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의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대로 정렬을 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순서대로 정렬이 될 거고요. 뭐 이렇게 해서 10명을 숫자로 세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각적인 판단을 위해서 복분부 서식을 이용해서 상위 10개인 사람들에 대해서 색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가 10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복사해서 필요한 부분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10명의 고객의 리스트가 금액에 맞게 잘 표현된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디자인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디자인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겁니다. 가독성 있게. 뭐 이왕이면 뭐 보기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명의 고객명. 이름을 표시를 하시면 10명의 고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